한 무리의 새들이 먹이를 찾아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이곳은 생선 덕장이다. 생선 덕장엔 말린 대구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생선들은 한여름 내내 이곳에서 말린다고 한다. 소금을 먹은 생선들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바싹 마를 때까지 이곳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되는데 말린 대구는 이곳에서 아주 흔한 음식 재료다.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 부분만 남아있는 생선들이 눈에 띈다. 이것은 새들이 갉아먹은 흔적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새들이 덕장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 낯선 풍경이다.